여러분 안녕하세요. 행운을 주는 그 지폐 이야기로 오늘 그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그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어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. 어려서 그 우연히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. 지폐의 그 1년 번호에 그 자신의 그 생년월일과 일치하는 그런 번호가 있다면 그런 지폐를 그 손에 주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그 교환하거나 또 사용하지 않고 평생 그 지니게 되면 이때 그 큰 부와 또 행운을 만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. 그 후에 이 어린 소년은 돈이 그 생길 때마다 예를 들어 그 생일날 어른들로부터 그 선물을 받을 때 그 지폐를 받을 텐데요. 그때 그 자신의 그 생년번호가 적혀있는 그런 지폐가 있는지 그때부터 그 유심히 보기 시작합니다. 그렇게 소년기가 지나고 또 사회인이 되었을 때 우연히 그 어느 월급날 이때까지도 그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 습관은 가지고 있었고요. 여느 때처럼 그 지폐를 하나 둘 세면서 그 평소처럼 그 1년 번호를 유심히 보는 거죠. 그때 그 자신이 뭔가를 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눈이 그 휘둥그레질 그런 일이 생깁니다. 바로 그 소년기 때부터 또 성인이 된 그날까지 그 오매불만 기다렸던 그 지폐가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그 생년과 일치하는 그 번호로 적힌 그 지폐가 그의 눈앞에 그의 손앞에 그 쥐어진 것이죠. 그리고 그는 이 지폐를 상자에 넣어서 집안의 그 한적한 곳에 그 모셔두듯이 잘 보관을 합니다. 이때부터 정말 그 돈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오고요. 직장에서는 또 이사로 승진을 하게 되고요. 대형 그 외국 회사를 그 인수를 하고 또 사업적인 그 성과를 크게 거둡니다. 회사가 번창을 하니까요. 당연히 또 이 남자의 그 수입도 크게 그 증가하게 되겠죠.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고요. 그 안에도 이렇게 벅차게 찾아오는 이 행운 같은 이런 대박 운수를 좀처 그 믿기 하지 않는 듯 꿈인 듯 또 현실인 듯 그렇게 그 풍족한 재물복을 누리고 이 가정은 살아가게 됩니다. 이때까지 이 남자는 아내에게도 이 행운에 대한 이 비밀만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야 이 행운이 더 굳건히 또 지켜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.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 청소를 하던 이 아내가 이 행운의 지폐가 담긴 이 상자를 발견을 하고 그 돈을 꺼내서 그녀의 지갑에 넣고 어느 날 그 연어 구매 행위처럼 그 돈을 그 써버리고 맙니다.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귀신같이 이 집안의 그 행운의 재물복이 정적같이 멈춰버립니다. 그 순간부터는 아주 삐딱한 방향으로 돈이 새기 시작했고요. 그렇습니다. 행운과 대박은 우연히 찾아오지만은 그걸 지키는 몫은 바로 우리의 그 변함없는 의지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.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자신의 생년과 일치되는 그런 지폐를 발견하시고요. 또 그게 행운이니까요. 또 무슨 일이 있어도 또 끝까지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.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로 살다가 죽은 그 록펠러처럼 말이죠. 록펠러는 그 평생 자신의 그 주머니에 행운으로 가지고 다닌 이 구리 동전을 그의 그 84세 그 생일날 잔치에 그 손자에게 물려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